2021년 4분기 기저효과와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면서 올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전년 대비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금리 급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이자 비용 부담이 상승하면서 최근 증권사들은 4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4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예상 영업이익은 39조 7천억 원으로 기존 컨센서스 대비 5.1% 하향 조정됐습니다. 순이익 추정치도 직전 추정치보다 3.5% 하락한 27조 원으로 내렸습니다. 최자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외 경기 선행지수 흐름을 감안해보면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동행지수 하락과 함께 경기 하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